궁금한 거 모처럼 더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깁슨을 넘어 모든 세미 할로우 바디 모델을 대표하는 ES-335 모델.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ES-335 모델이 존재하지만 ES-335에도 가장 의미 있는 연도의 리이슈 모델이 존재합니다. 네. 바로 1959 ES-335 모델과 1964 ES-335 모델이 그것입니다. 깁슨 커스텀샵은 오랫동안 다양한 ES-335 모델을 연구하고 전문 장비를 통해 스캔하여 완벽하게 복원을 진행하였으며 숙련된 장인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빈티지 모델의 모든 외관과 윤곽, 인레이 및 색상을 훌륭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하였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ES-335 히스토릭 리슈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.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. 깁슨 커스텀샵 1959 ES-335 리슈, 1964 ES-335 리슈.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ES-335 히스토릭 리슈 모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Thank you.
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. 기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. 이 59, 335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1959 ES-335를 렌더링 하였고요. 솔리드 메이플 센터 블록이 채용되었습니다.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픽업셋이 장착이 되어 있고 어센틱 59 미디엄 C쉐입이 적용된 솔리드 마호가니 넥 펄로이드 닷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픽가드가 일반 335에 비해서 길죠. 64 오리지널 1964 ES-335를 렌더링 하였고요. 역시나 솔리드 메이플 센터 블록이 적용돼 있습니다.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픽업셋, 어센틱 64 미디엄 C쉐입이 적용돼 솔리드 마호가니 넥 스몰 블록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외관으로도 조금 차이가 나고요. 저는 이거 두 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집에 이 두 대가 벽에 딱 걸려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.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. 오늘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 2번 편 말고 뒤에 편도 이제 깁슨 편을 다뤄볼 텐데 오늘 올라온 기타들을 정말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입해서 쳐보고 써봤던 모델들이라서 더 반가움이 앞섰습니다. 오늘 두 대의 1959와 1964 리슈 모델 335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이게 아 정말 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깁슨 너무 잘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요즘 깁슨은 칭찬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바지 사장님 리바이스 CEO시죠. 이분이 정말 그 바지 그 리바이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죠? 그 많은 또 이 패션 역사 속에 이제 상징적인 그쵸. 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그리고 미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.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 정말 그 기타 매니아로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얼마나 이 깁슨을 사랑하고 이해도가 높으면 이 바지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깁슨이 이게 사운드 퀄리티랑 뭐 우리가 이제 악기들이 이제 나올 때 퀄리티 컨트롤이 이제 잘 되느냐 또 못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는데 이게 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? 도대체 그전 CEO는 뭘 했길래 그렇게 깁슨이 이제 무너져 갔을까? 물론 무리한 사업 확장이 많았었고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이 바지 사장님 취임 이후에 이 기타의 사운드가 너무나 훌륭하고 제가 뭐 물론 이거 현 PD님 편집하시겠지만 제가 치고 이제 끝날 때마다 쌍욕을 박았죠 그냥 쌍욕을 하면서 너무 좋다 앞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그렇죠? 욕을 하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ES-335가 그 제가 이제 기타 리뷰할 때도 늘 이제 기어 타임즈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꿈의 기타였어요. 꿈의 기타. 근데 이제 그게 누구 하나한테 꿈의 기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 때 제가 04학번입니다. 04학번. 지금 뭐 완전 뭐 화석을 넘어서서 저기 지금 학번 이제 2학번 나 99야. 분들한테는 이제 저희는 뭐 말도 안 되는 저거겠지만 그때 당시 저희들한테는 이제
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기타다. 그래서 이제 꿈의 맞습니다. 기타라고 들었어. 그러다 보니까 클린턴에서 좀 다른 기타보다는 좀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뭐 재즈라든가 사실 뭐 펑크 맞아요. 리듬까지도 더좀 많이 보여드리려면 시간 강에서 제가 사실 좀 이번 깁슨을 좀 너무 길게 치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만큼 보여줄 게 많은 게 맞아요. 335라는 기타 모델이고요. 여러분들 335는 있잖아요. 그 사실 디자인적으로나 어떤 내가 그 취향적인 거를 선택을 하는 것만 잠깐 접어두시면 장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진짜 진정한 올라운드예요. 막 그러니까 암이 없다는 거는 요즘 현대음악에서 약간 좀 부재스럽긴 하지만 근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음악들에 있어서 335가 맞습니다. 대체할 수 없는 음악은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발라드 말고는 다할수 있어요. 진짜로 발라드 말고는 다할수 있고 그 제가 참 이게 재밌는 게 픽업이 같거든요. 저도 이제 뭐 다시 현피디님한테 확인을 다시 했지만 지금 모르겠어요.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도대체 그 버스트 버커 시절과 이 지금 커스텀 버커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깁슨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지금 레스폴 히스토릭이라든가 뭐 지금 335도 그렇고 지금 커스텀샵 라인들은 지금 소리들이 커스텀 버커가 들어가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다 미쳤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사장님한테도 좀 따로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커스텀 버커 저좀 써보고 싶다. 혹시 주문 되냐?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는데 아마 까먹으셨을 거예요. 근데 그 정도로 커스텀 버커가 좋은데 이 기타가 똑같은 픽업이 박혀있는 소리가 달라요. 이것도 재밌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치다가 좀 놀랐던 게 피크 이제 손으로 치다가 피크를 쳐도 넘어갔는데 피크를 살살 치다 땅 쳤을 때그이 다이나믹이 너무 넓은 거예요. 그래서 막 치다가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이 기타는 미쳤다. 여러분들 이 59뭐 특히 사실 59 모델이 좀 개인적으로 저는 더 좋더라고요. 뭐 59가 상징적인 것도 있겠지만 64도 매력적이긴 한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59가 좀더 좋긴 했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둘다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고 뭐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아, 여러분들 그냥 처음부터 할로바디 내335 좋아했다. 그러면은 그냥 고민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여기 오셔서 그냥 끝이 인생의 335로 이걸로 끝내십시오. 그냥 막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 고민하지 말고 이걸 한 방에 사서 끝내야 돼.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팬더 USA 갖고 싶은데 재팬 사서 막 그렇게 안도하고 막 커스텀 샵 사고 싶은데 USA 사서 막 자기 만족하고 그러다 결국 MBS까지 가요. 도대체 재구매를 몇 번을 하는 겁니까? 그죠? 그런 것처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335 기타 매니아다 하면 그냥 여기 와서 끝을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리뷰를 끝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은총 씨가 펌프를 제대로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.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타고요. 역사적인 연도죠. 59년도와 64년도의 리이슈 모델. 이 항상 이 335를 사랑하는 연주자들한테 이 59냐 64냐 마치 이 6이냐 57이냐 아, 그대로 맞아요, 맞아요. 와 같은 숙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다이나믹한 연주를 통해서 사운드 비교도 잘 해주신 것 같고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335의 매력에 한번 같이 빠져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모시합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, 플러스 플러스 가이드.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